자, 오늘 고객님 산타페 구형 02년식입니다. 18살 됐고요. 이 차량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유속증강 시스템 탄 흡기 D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7개 장착하시고 그래도 효과 많이 보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? 여기 와서 장착하고 좀 네. 많이 좋아진 걸 많이 느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네. 뭐 지금 아까 이제 미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 리뷰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. 타시면서 뭐 저희가 좀 고속도 좀 밟아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그렇게도 테스트해 보셨고 그랬더니 차가 좋아지는 거를 많이 느끼셨다고 말씀하신 예. 거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오셔갖고 지난번에 중통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를 오늘 하나 넣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 오늘부터 해서 지금 오늘이 3월 13일이고요 요번 달 말까지 3월 말까지 저희 고스트 시리즈 중에 고스트 냉각수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해서 기존 고객님들한테는 이벤트에서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. 신규 고객들은 또 그만큼의 또 이벤트 행사를 하겠지만 3월 31일이 지난 이후에는 정상가로 다 돌아가니까 그 안에 많이들 오셔가지고 이벤트 행사가로 좀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 고스트 시리즈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장착을 하고 고속주행을 한번 다녀오시면 이제 또 느끼는 게 있거든요. 그 연비든 출력이든 매연 냄새든 그런 것들이 다 좋아지는데 참 어떤 원리로 그런 건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만 해보시면 압니다. 죄송하지만 저희 제품은 장착을 하고 운전을 해보면 차량이 틀려진 거를 많이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저 위에 신호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좀 달라졌나요? 사장님 중통 하나 더 들어갔는데 네. 또 달라졌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중통이 간혹 장착이 좀 어려울 때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유턴하시면 되고요. 네. 엑셀 벌써 뛰셨고 네. 이렇게 항속주행 많이 이용하면 연비 좋아지는 거고 꼭 테스트 중에 한번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와요. 그래서 지금 사장님은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것 같다 그대로 좀 뭐 그 지금 벌써 장착하고 한 달 됐죠? 한 달 됐나? 2월 한 달 됐나? 20일 정도 됐나? 2월 10일쯤에 하셨던 것 같은데 거의 아마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죠? 네. 명등포에서 와주셨고 처음에 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좀 보긴 했지만 사실은 믿거나 말거나가 그쵸. 많았잖아요. 저희 제품이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뭐 공인기관에서 좀 인증 받은 걸 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?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 고스트 시리즈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거 이제 다 준비해가지고 또 영상에 올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비자 입장들을 모두 다 충족시켜드리면 좋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저희 그 뭐 고스트를 제외한 저희 피니시모토 전 제품은 장착한 후에 50일 한 달 거의 두 달 동안 타보고도 난 모르겠다 하면 전혀 환불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막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장착을 해보시면 압니다. 그죠? 사장님도 그렇죠? 그렇죠. 우리 사장님도 장착하시고 나서 지금 또 한 달 타면서 네. 효과를 많이 보셔가지고 또 우리가 숙제를 드렸더니 중통을 또 어렵게 해가지고 또 오셔가지고 오늘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. 암만 해도 또 네. 어느 정도 좋아지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. 그것까지 또 욕심내서 또 하고 싶은 네.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맞습니다. 또 중통도 또 어렵게 또 해가지고 또 왔고 그러니까요. 또 거기다가 또 고스트 네네. 또 영상에서 고스트를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. 도대체 예. 고스트가 뭔지 그래서 또 이제 이왕 하는 거 또 그것까지 한번 또 해보자. 네네. 그러면은 또 더 좋아지지 않나. 그럼요. 네,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네. 기존 고객들이 지금 니로 그 고객분은 이틀에 걸쳐서 전화가 왔는데 정말 다른 거 어떤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때도 계속 고속도로를 나가서 차를 밟아보고 싶은 욕구 충족이 계속 생겼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온답니다. 느낌이 너무 좋다고 연비까지도 좋아졌다고 이제 연락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차량이든 다 똑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어요. 차량 상태도 있고요. 차량 종류도 있고요. CC도 있고요. 그죠? 그러겠죠. 근데
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는 이미 내부적으로는 테스트를 다 끝냈지만 기존 고객 이 정도면은 이제 상품화가 됐고 되겠다 해서 기존 고객들한테 좀 이벤트라든가 뭐 또 기존 고객들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드려서 지금 거의 원가 개념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. 오, 쭉쭉 네. 나가네 그냥. 네. 차 많이 받는데. 예. 네. 아, 그때 테스트 주행 장착하고 예. 한 달 전에 테스트 주행할 때보다 차 지금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요. 예. 기술 대표님 더 예. 놀리시더라고요. 아, 그러니까요. 진짜 예. 많이 좋아졌는데 막 차가 튀어나가는데요. 예. 자, 이렇게 바뀝니다. 사임차 솔직히 좀 많이 답답했었거든요. 그렇죠. 뭐 터보도 거의 작동이 안 하는 식으로 예. 공명음도 엄청나게 예. 컸었고. 근데 이제 유속 증강 시스템하고 탄하고 라파 플러스 온 조합 장착하고 효과 보신 다음에 또 오늘 중통하고 또 이제 냉각수 첨가제 고스트 시리즈까지 예. 완료 했으니까 예. 많이 좋아질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지면은 네네. 또 워시액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. 고스트 시리즈 저는 진짜 그 워시액은 네. 이해가 안 돼요. 왜냐면은 네. 그냥 그 유리창 밖에다가 뿌려서 그냥 네. 워시액인데 네네. 그걸 여가지고 또 좋아진다 그러니까 네. 저도 다른 거 다 장착한 사람으로서 네네. 그건 진짜 저도 궁금하고 네.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. 네. 저도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한번 네.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그러세요. 또 그때 네. 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 저희 고스트 시리즈가 원래 고스트 에어라고 해서 또 이제 지금 제품이 하나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온 게 고스트 냉각수 첨가제고요. 그리고 이제 고스트 냉각수를 첨가하고 일주일에서 한 달간 타시면서 효과가 많이 좋아지니까 그거를 다 흡수한 다음에 이제 고스트 워시액을 넣게 되면 차가 또 변합니다. 그런 식으로 주입을 하는 게 원칙이니까 저희가 하시라는 대로 느끼면서 효과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시면 또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. 여기 두 번째 신호수 유턴할게요. 네. 아, 차 너무 잘 나가는데요? 네. 그러니까 네. 솔직히 네. 돈을 들여서 네. 했어도 네, 네. 뭐 이런 또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, 네. 별로 이렇게 또 돈 들어간 부분이 네. 아깝지가 않아요. 야, 처음에는 네, 하고도 네. 이게 진짜 그만한 값어치를 할까 예, 예. 좀 이렇게 그런 또 반신반의하게도 되는데 아 그게 당연한 겁니다. 예. 근데 왜냐하면 또 적은 돈이 아니라서 그럼요. 네. 지금은 또 이 정도 적이면은 네. 진짜 만족합니다. 아유. 정말 고객님 솔직하게 느낀 리뷰하고 그동안 타시면서 얘기했던 거 정말 감사하고요. 저희는 이렇게 영상 작업을 해서 단 1초도 편집 없이 그대로 올립니다. 조금 못 느끼시는 분은 못 느끼시는 대로 올려드립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가셔가지고 타면서 좋아지니까 놀래서 전화 오기도 하고요. 네. 예. 그러니까 요 고스트 냉각수 같은 경우 고스트 시리즈의 고스트 냉각수는 주입하고 바로 그 시점부터 해서 한 달간 지속적으로 좋아지니까 그 좋아지는 걸 다 느끼신 다음에 전화 한번 주시면 예. 예, 저희 소중한 정보로 좀 쓰겠습니다. 예예. 네, 고객님 감사합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